오늘의 시그널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오늘의 시그널은 지어 소프트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어떤 내용 알아볼까요? 네, 지어 소프트는 오아시스 매출이 95% 이상을 차지하는 회사입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지만 그 능력을 오아시스라는 신선 마켓 플랫폼에 투입을 해서 그걸 성공을 거둔 거죠. 아까 말한 대로 이제 쇼핑계는 두 개로 정리가 됐죠, 사실. 네이버랑 쿠팡. 여기서 누가 더 끌어가느냐 이제 싸움이에요. 11번가의 몰락에 대한 뉴스를 접하셨나요? 11번가가 한때 뭐 SK텔레콤 가입자 대상으로 뭐 여러 가지 혜택도 주면서 뭐 11절이라고 하죠. 11절을 지금 뭐 약간 블랙 프라이데이 식으로 하면서 대대적인 할인 공세도 하고 했었지만 그 당시에 뭐 지금 위메프나 뭐 예를 들어 인터파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쪽 분야에 특화가 됐죠. 여러분들 콘서트 예매하실 때 인터파크에서 어떻게 1열을 차지하는가. 거기에 혈안이 되어 있죠. 공연에 특화됐습니다. 여행으로 갔고 그렇게 특화해서 살아남은 거지. 위메프나 11번가나 G마켓이나 이 지금 옥션 지금 상황을 보세요. 어떻게 되고 있는가. 지금 이제 거의 정리가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빨리 다음날 새벽에 받고 싶은 사람은 그냥 쿠팡에 시키는 것이고 포인트도 없고 그렇죠? 그리고 무슨 저기 네이버 정렬했을 때보다 싸지 않은 제품도 많아요. 하지만 다음날 받고 싶은 그것 욕구 때문에 쿠팡을 시킵니다. 하지만 조금 시간이 있다. 그러면 11번가에서 최저가 정렬해서 삽니다. 포인트도 많이 주죠. 그러니까 두 개가 나뉜 거예요. 그 나머지는 뭐냐? 마켓컬리, 오아시스. 이런 어떤 특수한 마켓으로 성장한 플랫폼들이죠. 근데 그 중에서 오아시스 빼고 싹 다 적자입니다. 그런 것들이 쓱닷컴, 지금 뭐 이 지금 마켓컬리, 헬로네이처, 오아시스. 이런 것이거든요. 종합 쇼핑몰로는 네이버와 쿠팡을 이길 존재는 이제 없죠. 다 도태가 되는 겁니다. 이제는 좀 있으면 다 정리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런 그 신선식품 위주로 큰 업체들 중에서 오아시스만 흑자다. 이 흑자가 왜 흑자냐면은 모험을 하질 않거든요. 모험을 하질 않는 게 장단점이 있는데 모험을 해가지고 덩치를 키우면 상장에 유리할 수도 있어요. 오아시스가 상장 준비하다가 철회를 당하고 약간 망신살이 뻗치는 일이 벌어졌긴 했었죠. 왜냐하면 오아시스가 조심스럽게 꺼낸 몸값이 시장에서는 그것조차도 턱없다고 그냥 저기 차버린 격이 됐기 때문에 정말 실망을 많이 했고 자괴감도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아시스가 만약에 그 상장을 다시 재상장을 목표로 한다면 지금 완전 그동안 지켜왔던 가치를 버리면 되거든요. 지금 지켰던 가치가 뭐죠? 흑자, 유일한 흑자라는 그 자존심. 그렇죠? 그걸 버리면 돼요. 뭐 버린다는 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 뭐 배민이나 아니면은 지금 마켓컬리나 이런 것처럼 여기 뭐 화장품이 뭐 다 갖다 팔고 여행 상품이나 그리고 거기 자체적으로 라이브 커머스 하고 요즘에 라이브 커머스가 무슨 홈쇼핑에서만 하지 않죠. 그러니까 홈쇼핑이 몰락하고 있는 거죠. 다 하잖아요. 그다음에 퀵커머스. 그렇죠? 쿠팡이 적자를 그렇게 누적하면서 지금 그 쿠팡에서 소비자들이 그 안착하게 된 배경이 뭐죠? 빨리 배송된다는 그 장점. 그러니까 빨리 배송이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퀵커머스 하는 인력들을 엄청나게 충원하고 거기다 인프라에 투자를 한 거죠. 만약에 지금 오아시스도 만약에 흑자 기조를 버리고 만약에 그렇게 한다? 그러면 상장엔 더 가까워질 수도 있어요. 근데 흑자 기조를 포기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따라가서 쿠팡을 이길 수가 있을까요? 못 이깁니다. 이미 쿠팡은 막대한 적자를 몇 년 동안 거의 10년 동안 지금 하면서 그거를 다 깔아놨기 때문에 이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금씩 그냥 내실을 지키면서 확장을 하고 있죠. 예를 들어 아주 조용한 반란 같은 거죠. 이랜드랑 킴스 오아시스랑 콜라보를 해가지고 이랜드 지점에 킴스 오아시스를 깔고 있는 것이고 이런 부분들 그리고 오아시스 루트를 이용해서 지어소프트에서 만든 프로그램입니다. 냉동, 냉장, 상온을 한 장소에서 합포장해서 인건비를 획기적으로 감소했기 때문에 지금같이 판매가를 다 같이 인하하는 추세 안에서도 마진이 그렇게 축소가 되지 않는 이런 부분. 이런 것들이 강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아시스가 지금 내실 있게 운영이 되면서 지어소프트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가격 전략도 좀 볼까요? 네, 가격이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네. 상장이 철회되면서 한 번 더 하락을 했죠. 하지만 이 시점에서는
이제 사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이 10년 선, 이 연봉으로 봤을 때 20년 선까지 왔습니다. 오아시스가 망하지 않을 기업이라면 지어소프트는 지금 역사적인 최저점이라 생각이 되고 여기서 매수를 하시면 최저 1차 목표가는 14,000원 이상도 바라볼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지어소프트 지금 역사적인 최저점이기 때문에 매수할 만한 가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1차 목표가 14,0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